부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청총내는 말로만 공갈 운운했지만 삶이 공갈인 박근혜입니다. 순실이하고 친한 점쟁이가 말하더라고요. 청총내 신간은 대박날 거라고. 책 제목이 뭐라고 했지요? 국회의원 사용법. 그것도 물어보셨나 보네. 저는 사실 이 책이 필요 없어요. 사실은 경우가 기소하고 조지면 되니까. 그 친박 친독계들 보셨잖아요. 한번 물면 살점이 뜯어져 나갈 때까지 모는. 하여간 베스트셀러가 되길 바란다면, 간절히 바란다면 우주가 도와줄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한번 좀 바쁘신 분들이 계시면서. 안녕하세요. 더불어민주당 직전 당대표인 민이라고 봐요. 정청래 작가는 제가 만든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. 날카로운 필치, 정확한 분석, 간결한 요점. 정청래는 태생이 작가적 운명을 타고 났다.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냈을 적에는 틀림없이 대박이 날 거다.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. 이 정청래 작가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느냐. 공천을 줘서 봐. 그러면 책을 썼겠어. 여러분들이 공천 안 줬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전혀 그런 거에 흔들리거나 한다고 보지 않아요. 예. 정청래는 앞으로 계속 작가 인생을 살아야 한다. 여기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 번. 감사합니다.